미쳤습니다. 야. 끝났어. 미쳤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좋아해요. 최고다, 진짜. 비주얼은 기가 막힙니다. 먹어볼게요, 바로. 와. 야, 색깔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양갈비살입니다. 보시면 고기 두께가 그렇게 얇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겉만 익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싹 겉을 익혀주고 겉바속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여!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이한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맨날 특이한 거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바로 양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하면은 보통 갈비뼈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저 이렇게 보니까 순살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갈비뼈를 발골을 하고 뼈 주변에 붙어 있는 살만 이렇게 냉동을 해서 파는데요. 일단은 이 제품은 푸드장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500g에 16,500원인데요. 사실 할인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500g에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1kg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100% 호주산입니다. 일단은 제가 양꼬치도 리뷰했었고 양갈비살 제가 여러 부위를 했는데요. 양갈비살은 처음이거든요. 과연 양삼겹이라든지 양제비추리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뿅! 드릴게요. 잘라봅시다. 고기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늘 고기 구우시기 전에는 흰물을 꼭 빼주시는 게 조금 더 냄새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두껍다, 두꺼워. 쭉쭉 빼주고요. 이런 느낌, 고기는. 여기 이렇게 하얗던 부분이 이제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쑥쑥 있었던 부분이죠. 야, 이거 맛있겠는데? 뼈에 붙은 고기가 원래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쫙 펴볼게요. 갈비 부위라 고기 좋은데 이거 양이 많다 생각보다. 다 폈는데요. 다시 디테일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갈비 부분이 여기에 이제 뼈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뼈가 빠지고 갈비에 붙어떠 있는 살이 맞는 것 같고요. 특유의 막 누린내도 안 나고 일단 느낌은 너무 좋은데요. 빨리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흥분되는데? 구워볼게요. 와, 이쁘다. 고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가 생각보다 두껍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빨리 익을 것 같습니다. 굽자마자 이 양 특유의 향이 싹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판인데요. 아직 요 정도 남았어요. 한 번 반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 색깔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양 갈비살입니다. 와, 이거 구워지는 거 보니까 가격이 맛만 있으면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게 구워지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양고기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양꼬치 양념소스. 이렇게 버주고 그다음에 큐민올입니다. 큐민.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쉐키쉐키. 쉐키쉐키 돼서 이런 느낌으로 딱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번 잘라볼까요? 생각보다 두툼해요, 여러분들. 두께 보세요. 그렇게 또 얇진 않은 것 같아요. 꼼꼼히 잘 익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오는데, 이거. 두께가. 텐이네 이거. 미쳤어.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유, 베스트인데 이거. 아유, 인정. 너 진짜 너 괜찮다. 너 잘했다. 진짜 녹아 없어지는 느낌으로 부드럽다가 마지막에는 와, 다 구웠습니다. 살짝 보면 핏물 보이시죠? 조금만 더 익혀서 먹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구웠습니다. 보시면 고기 두께가 그렇게 얇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겉만 익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싹 겉을 익혀주고 겉바속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얼추 다 익었는데요. 이게 두툼하기 때문에 겉에는 좀 바삭하게 익히고 속은 촉촉하게 익히는 느낌으로 익혔고요. 생각보다 지금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양기름이죠. 냄새가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양고기 냄새는 아니었어요. 약간 이 냄새가 거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바싹 익힌 거 요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우, 존맛탱이네 이거. 뻣뻣하고 질길 줄 알았군요. 엄청 부드러운데? 참.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부드러우면서 그 안에 쫄깃해요. 와, 이거 뭐지? 미쳤어. 숙성 잘한 것 같은 약간 그런 퀄리티인데요. 맛있는데?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거의 뭐 붉은 모래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모래사장에 그냥 한번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양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거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먹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그 냄새 있잖아, 그거 말고는 기분 나쁜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양기름만의 특유의 그 양 냄새 있잖아, 그거는 나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 않고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정도의 그 향. 어유, 베스트인데 이거?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와, 부드럽고 쫄깃함. 여기 딱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좀 뻣뻣할 것 같은 그런 부위잖아요. 찍어서 하나도 안 뻣뻣해요. 와, 등심 씻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식감이야. 놀러 갈 때 이거 양고기 좋아하시는 사람 싸가면 대박이겠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자취생 반찬 리뷰했죠? 거기에 깻잎 이런 걸 또 여기다 싸 먹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첨첨첨. 깻잎 싸먹으니까 은은한 냄새도 없어. 아주 맛있는 목살 먹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고추냉이. 고추냉이, 깻잎, 쌈장, 양꼬치 소스 다 최고입니다. 와, 이 고기 자체가 되게 맛있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다 먹는 게 최고 맛있다. 아유, 인정. 모든 고기는 진짜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진짜 맛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는데, 와, 갈비살 진짜 맛있네요. 이 특유의 식감이 푹신푹신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엄청 맛있네. 그 다음에 자취 오징어. 야, 오징어젓. 이것도 맛있어. 참, 참, 참. 엄청 부드럽고 그 뒤에 오는 이 식감 있잖아요. 너무 부드러워져 버리면 이제 부서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고기만의 풍미를 즐기기 힘든데 처음에는 너무 부드러워. 진짜 녹아 없어지는 느낌으로 부드럽다가 마지막에는 이 갈비살만의 그 특유의 쫄깃쫄깃함. 너 진짜 너 괜찮다. 너 잘했다. 무슨 특수 부위 같은 식감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양고기 이런 식감은 또 처음 먹어보네. 와, 정말 맛있는데? 아, 그리고 이 깻잎 싸 먹으니까 이것도 대박인데요. 이렇게 깻잎? 아, 이거 술안주로 진짜 끝내준다.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대화 상대가 없는 분만 이거 드세요.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이 고추냉이 이렇게 싹 해서 먹으면요,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면서 맵지 않고 달달한 맛 남아있습니다. 아, 느끼할 때쯤에 또 깻잎. 제가 먹다 보니까 500g이면 혼자서 충분하고요, 1kg 시키시면 한 3명이서 고기 안주로 충분히 먹어요. 배부르게. 참, 참, 참! 아, 소주 안주로도 좋은데 고량주랑 탁 먹으면 끝내줄 것 같아. 식감 어떡할 거야. 이런 식감이 다 있어. 아, 이건 진짜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가성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조금 느끼해질 때쯤엔 오징어젓 딱 올려가지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고. 참, 참, 참! 자, 오늘은 포도장이라는 데서 양갈비 먹어봤는데요.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 식감이 미쳤습니다. 아, 제가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거 완따봉 인정합니다. 완따봉. 깍둑삼겹 있잖아요, 우리 양고기집 가서. 그게 훨씬 기름지고 이거는 거의 기름이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뻑뻑하지 않고 엄청 부드러워.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고급 부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500g에 15,000원이요? 하나도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와, 이거는 캠핑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숯불 같은 데 구워 먹기도 굉장히 사이즈도 좋게 재단돼서 오고, 집에서 먹어도 충분하고 뭐 이거 깔 게 없는데? 양 냄새를 1도 싫어하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리뷰였다. 근데 내가 양고기 킬러다 하는 사람한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불매가 분명한 안주지만은 저는 양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